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지금 운동 가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운동을 계속 빠져가지고 토요일인데도 오늘 운동 가보려고 해요. 갔다가 마트 가서 먹을 거 장보려고 하거든요. 나가볼게요. 밖에서 치아바타 빵 사온 걸로 무화과랑 치즈 넣고 샌드위치 해 먹으려고 해요. 이거 저번 주에 이거 해 먹으려고 미리 작은 꿀도 사왔어요. 엄청 작아서 유용하게 다 탈탈 털어서 쓸것 같아가지고 조그만한 걸로 사와봤어요. 일단 빵을 구울게요.
오늘은 동생이 지금 전시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도와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볼게요.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7개 찍을 수 있는 게 남았어요. 그래서 얘도 챙겨가 볼게요.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동생이 가지고 오라고 한 거 챙겨놨던 건데 하마터면 놓고 나갈 뻔했어요. 이거 챙겨서 진짜 나가볼게요. 맛있었던 마라탕 집에 왔어요. N15 천미호거. 이거 분모
먹겠습니다. 이걸 왜 안 집히냐? 이거가 엄청 달고 맛있어. 제비 빵빵. 대추? 얘도 건강해지는 맛. 어? 아 이거 주시네? 주시야 일끝에 짜잔. 야! 아 진짜 아니 뭐 하고 멈추려? 어떻게 다 해놓으니까 엄청 그거네 색깔이 그렇게 막 칙칙하지 않네. 어떻게 배치를 이게 뭔데 이거는? 얘는 트럭이고 얘는 산이야? 아니 얘는 여기 위에 또 처음 붙이려고 했어. 아... 주제는 내 안에 고양이고 네. 여기가 거실 바닥. 아... 언니랑 나랑 누워서 창밖에 풍경을 보는 거야. 동네 풍경. 이건 집이야? 집도 있고 언니랑 트럭장도 있고 나무랑 교회랑 언니랑 집도 있고. 이것이 교회고 이게 나무? 응. 얘는? 얘 비닐하우스. 얘는 뭐야? 집이고 이사나무 집이고 이건 산? 산이랑 새랑 나무랑 어 이 새는 왜 여기 있지? 저는 이제 집에 왔어요. 밖에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컨셉틴에서 나온 레시피북인데 저는 무화과 갈레트 레시피북을 샀어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게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따로 엽서로 쓸 수 있어서 저는 엽서로 쓰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키티버니 포니 파우치 샀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몰이라서 작은 거 같은데 제 파우치 작은 거랑 셀카본 같은 거랑 지갑 같은 거 다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저는 이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회사 다니면서 너무 일기를 못 쓴 거 같아서 지금 일기 쓰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요. 어제 샀던 이 레시피북 이렇게 펼쳐놓는 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서 지금 이거 갈아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장 뜯어서 바꿔주려고 해요.
심플하게 엽서 하나랑 제 명함 하나만 붙여놨어요. 전에 거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오늘 가죽 공방에 가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지갑을 안 쓰고 거의 카드 지갑을 대신해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어제 산 이 파우치 들고 나가보려고 해요. 나가볼게요. 이것도 명함 지갑이에요? 이거는 카드 지갑인데 왜냐면 옆판이 없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진 않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여긴 권태기 있는 가죽, 여긴 권태기 없는 가죽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괜찮아 보이네요. 알파벳의 맨 윗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략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따로 꼭 찍으신다. 아래쪽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거기도 해주시면 됐나? 그어져 있는 거 그대로 위치에다 올려두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칼펀치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올려두신 다음에 아까 구멍 내셨던 것처럼 똑같이 두들겨주시면 돼요. 진짜 대충 한다. 완성. 뒤에도 이거 되게 귀엽네. 원래 이렇게 귀여웠나? 원래 이렇게 귀엽다. 자리 있는 건가? 짜장. 나 이거 이거랑 스팸치즈 먹어. 맛있겠다. 참치 마요.
됐다. 터뜨릴까요? 뭐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나요? 일단 가는 게 해보자. 별거 아니었네. 이건 상추야? 파야? 파 같아요, 파. 카페겠지? 예쁠 것 같은데. 문 닫는 거 아니야? 하시는 거라 잠깐만 문 앞에 앉아 계시면 준비해서 1번 눌러드릴게요. 엄마 자리 가리줄게. 이게 스폰이야? 계란빵. 계란빵이야.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집에서 다 만들어 먹었어.